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62회 매수 기법에 대해서 오늘 중급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기초 강의 초반에 보시면 1, 2, 3회, 4회 한이 정도부터 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매수 기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었고 이제 주식 기초 강의가 62회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꾸준하게 잘 학습을 하셨다면 이제 컨비네이션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6가지, 7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잘 들어놓으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매수 기법을 사용할 때, 자, 오늘 제가 제 지인한테 그 매수하란 종목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매수했는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이 기법들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시장 판단을 먼저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시장 판단을 해서, 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느 시장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좋고, 자, 이번 주 초에는 이제 코스피로 좀 매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필 오늘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네. 그죠?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도하던 제약주나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들 내수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받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또그 반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도 1등, 2등, 3등주 정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주도하는 종목이 대장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포착을 해내야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이 잘 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자, 외국계 창구 분석법이란 걸 오늘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처음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분석을 할 텐데요. 자, 조정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되면 조정을 마무리하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추후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방송한 게 있는데, 그걸 또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이탈 시 어떻게 모양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 기법 중에, 추세 매매. 자,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추격을 할 것이 아니라, 자, 그, 상승 초기에 매수하지 못했다면 눌림목 줄때 매수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 추격을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하는 거 보고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에 적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마십시오. 절대 추천주 아닙니다. 자, 제 주변에 지인이 오늘 카카오를 저번에 매도했다 그랬죠. 그 지인입니다. 자, 범어에 사는 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이기 때문에 그런 물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상업적이나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연석건설 제가 최근에 내수주 그다음에 제약주 괜찮고 자 철강주도 괜찮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건설주와 증권주가 이제 턴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 드렸고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했는데 건설주 오늘 타이밍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반등한 것 같지도 않고 며칠 이렇게 눌렸으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사라 하니까 좀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모습이 카카오에 예전에 87,000원대 모습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이게 돌려내고 여기서 못 따라갔으면 눌림목 줄때 사라. 주가에 지금 봉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잘눈 크게 뜨고 보시면 똑같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바닥 다져가면서 이평선들 다 돌파했고, 눌릴 때 다시 사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게 16만 원대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6만 원대 매도 못하고 15만 9천 원대 매도 완료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3만 4천 원입니다. 자, 15만 원대 살수 있다고 이후에 살수 있다 했는데 매수 기법상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크게 음봉으로 4% 이상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야 살수 있는데 패스라 그랬습니다.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겠습니다만 카카오 사야 될것 같다, 살 타이밍 나왔다 말씀드린 적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고 판 기억이 있으니까 오늘 카카오 사면 어떨까요 하더라고요. GS건설 사는 게좀 주저된다. 현재 지금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 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아직 타이밍이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셀트리온 제약 한 7%대 마이너스였거든요.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0% 이상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의 단점인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더라도 이렇게, 자, 여기서도 제가 고점인 건이라서 부담스럽다 했는데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좁은 박스권 상승 후에 횡보하고 있는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여기서는 살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를 만큼 오른 이틀 만에, 그러니까 총 4일인데요.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3일, 이 3일 동안에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먹겠다고 여기서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말하자마자 한4%더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두산중공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종목 상담 방송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방송한 적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신 시청자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생방송할 때.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난이 장대 음봉인데 2만 얼마에 사서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 좀 섞어서 어떡하긴요. 바로 파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를 반대지 않습니까? 여기는 추세 하락하던 것을 돌려내고 이제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실비실비실 빠지다가 했는데 반등에 실패하고 이평선에 다 부딪혀서 밑으로 저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저점인데 깨져버렸으니까 안 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고 여러분들 우상향에 있는 종목을 자꾸 권유를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 기법 중에 시장 판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의 상황을 한번 보죠. 자, 제가 저번 주까지는 여기부터 한번 그럼 설명을 해보죠. 여기 인근이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안 나왔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하락을 예상하시겠습니까? 상승을 예상하시겠습니까? 하락이 또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자, 이 날짜는요. 자, 보실까요? 여기가 2017년 12월 21일이죠. 한번 갈까요?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1월 21일 보이시죠? 여기 인근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하게 주가가 여기 인근에서 빠지고 있는데 기관의 외국인들이 쌍거리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 이거 빠져도, 만약에 빠져도 자, 60일 지지받고 양봉 쓰면 살 수도 있고 코스닥 종목 위로 아마 빠지기보다는 반등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앞방송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고 여기서는 살수 있고 스윙으로 한 3일 정도 매수 보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이 추세가 쭉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3일 가서 안 끊었다면 쭉뭐 극대화가 됐었겠고요. 수익이 3일 끊었다 하더라도 또 매수 타이밍 나오는 거 다시 사고 팔고 이렇게 할수 있었겠죠. 코스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자, 이게 시장 판단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고 제가 주장을 했던 이유도, 근거도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엊그제 정도부터는 제가 조심스럽게 위쪽으로 코스피가 이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가 박살났습니까? 코스닥이 박살났습니까? 그쵸? 코스닥은 박살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제법 이전에 거래일 중에서 좀큰 음봉이 떨어졌죠? 코스피는 이렇게 빌빌빌하고 자꾸 빠지다가 제가 여기 인근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안 빠질 것이다. 위로 2500 정도로 반등 나올 것이다. 그리고 좀 횡보 기간 거치다가 기관 외국인의 양쪽에 강한 매수세가 시현되면 위쪽 상단 시도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뭐 빠졌습니까? 박스권 이루다가 이제 상단 돌파 시도 나오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젠 더 좋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부담스럽다.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러한 것들은 수급을 보시면, 자, 코스피가 또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이 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 20일 인근, 3일로 되돌아가면 20일 인근 정도부터 외국인이 자, 240억부터 시작해서 2800억 가까이 사고, 오늘도 또 660억 샀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약간 조정받는데, 저 오늘 순고르기지, 내일이라도 장대 양봉 쓰면 위로 갑니다. 저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세게 밀리기보다는 21만 지지한다면, 2480만 지지한다면, 강하게 떨어지는 음봉만 없다면, 아마 상방향으로 이제 좀 틀지 않을까. 자, 코스닥은, 밑으로 조금 조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상승이 단기간에 좀 많았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는 시장 판단을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매기를 좀 옮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자, 업종별로는 또 어떤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기존에 금융주나, 그 다음에 철강주, 그 다음에 제약주, 그 다음에 내수주. 자,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군 중에, 건설주가 있고 증권주가 있다. 자, 증권주 돌렸죠, 그죠? 뭐 밑으로 푹푹 빠졌습니까? 건설주 제가 턴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인근이거든요, 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공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평선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등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갈걸 예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설주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한 여기 인근에서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이 조정 받으면 살 텐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조정 받으면 이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가길래 그냥 아직까지 뭐 매수 타이밍은 안 드렸는데 이제 조정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야죠. 큰 음봉이 떨어지기보다는 여기 이평선에서 지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사야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외국계 창구에 대해서 여러분도 참고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자, 이거 보시면 한 2시 좀 넘었을 텐데요. 자, 외국인 제가 그러니까 지인한테 매수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3개월 보시면 누적기간 보시면 기관이 많이 사놨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도 3개월로 보면 이제 보합 근처까지 왔다가 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여기 간단하게만 보셔도 30만 주 가까이씩 사고 하는데, 파는 거는 뭐, 9만 주지 않습니까? 10만 주 이상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때까지 방송 안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호가창을 보시면, 여기 매수 상위에 보시면, 외국계 합이라는 거 있죠? 도이치가 2만 6천, 주를 사고 있다. 현재. 근데 외국계 합 다른 밑에 안 보이니까 순위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외국계 합을 보면 43,000주를 사고 있고요. 자, 매도는 순위에 못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13,000주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차트에서. 저 보시면 외국계가 장이 끝나야 이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장 중에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보고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를 참고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십시오. 외국계가 지금 4만 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외국계 보이십니까? 8만 6천 주로 아까 도이치였는데 CS가 갑자기 들어옵니다. 자, 도이치 맞았죠. 2만 6천 주였는데
저 시간 얼마 안된 시간 만에 갑자기 CS에서 38,000주가 추가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더더욱 사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지점부터 사라고 하니까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살 조건이 된다 이러니까 절반 사라 그랬거든요. 아직까지 양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지지될 가능성, 그리고 코스피가 아까 터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자,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절반 매수를 했습니다. 29,300원에. 그리고 오늘 종가 마친 시점에서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CS가 아까 3만 얼마였는데 4만 8천 주더 샀, 그러니까 9만 9천 주더 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예측을 한 것입니다. 외국계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자, 뭐, 끼워 맞추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계 창구로 들어오는 그 수량의 변동을 보고 수량이 점차 늘어가는 것 같다. 그럼 과감하게 타이밍이 나왔을 때, 자, 살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음봉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보수적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 마치기 직전에 3시 10분 정도에 나머지 다 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다 사서 29,500원에 나머지 절반 더 샀기 때문에 현재 주가 보유 평균 단가는 29,400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정도부터 이제 반등을 좀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지켜보죠. 제가 방송을 계속 올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목이 많이 마르네요. 물한잔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제가 피보나치 오늘 설명드린 데 있잖아요. 오늘 이 매수 전략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좀 많이 익혀 놓으셔도 웬만큼 주식 투자하는데 무리 없을 겁니다. 거의 총 정리에 가깝죠. 자, 여기서부터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상승한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 27회나 26회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26,000 한 26,000 후반대에서 31,650원까지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이 라인들이 38.2%, 50%, 61.8%까지 조정받는다는 걸 표현해주는 라인입니다. 그러면 38.2% 라인에서 멈추고 반등을 시도를 하면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자, 50%까지 정도에서 조정을 멈추면 이렇게 반등하고 전고점 부근에서 약간 밀리더라도 여기를 훼손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이중 바닥을 형성하게 되면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아래 꼬리 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지지권 이네. 그러면 살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더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지 말라고 했던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죠. 사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 셀트리온 제약. 자, 여기서 이만큼 올랐을 때도 목표치만큼 오르고도 남았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랐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라이브라는 겁니다. 64,000원 정도니까 2만원에서 64,000원이면 24,000원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24,000원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65,000원에서 24,000원 더하면 9만원이지 않습니까? 9만원 넘어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슈팅이라 그럽니다. 목표치보다 높게 올라간 것을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자, 목표치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주식 기초 강의에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오를 수 있느냐? 요만큼 오를 수 있다는 것, 동일한 폭만큼 오를 수 있다는 거
그 이론이 목표가 산정법의 기본입니다. 자, 그거보다 올라간 건 뭐라고요? 슈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대충 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계산한 방법 보셨죠? 2만원대에서 여기도 선을 하나 꺼드리죠. 이렇게 2만원대에서 6만,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 여기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약간 위에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아까 여기 박스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약 5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5만원 맞습니까? 2만원에서 7만원이니까 5만원 맞네, 그죠? 여기서 5만원 더하면, 아까 박스권을 여기서 정해도 되고, 이것은 약간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목표치 근처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거 아까 기준을, 요렇게 조정받은 기준에서도 말씀드려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의 기준을 말씀드려도 되는 거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되고, 여기 인근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 목표치 산정에 대한 부분은 추세상에서도 할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서 왜 사면 안 되느냐. 지표가 하나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자, 볼린저 밴드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을 지우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볼린저 밴드 GS 건설도 여기 보시면 상승할 때 여기 볼린저 밴드가 수축돼 있던 부분이 위로 터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삐져나온 부분이 들어왔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삐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쭉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고 가거든요. 그게 90% 이상의 확률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제가 방송을 해놨으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은 사지 마라 하는 게 아까 보시기에 목표치에도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밖에도 있고,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선 접근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늘 흔들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 거의 처음으로 흔들렸거든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거의 처음으로 흔들렸는데, 여기서 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판단,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그 다음에 업종 분석, 그 다음에 피보나치,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다 접목시키면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기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매수 기법 중에 몇 가지만 또 설명드리자면 이러한 부분들은 돌파 기법인 겁니다. 돌파 기법.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돌파를 하잖아요, 위로. 그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인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 참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수하려고 했다면 여기 상단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 매수가 가능하겠죠. 자, 이것이 정석에서 어긋나는 것인지 제가 끼워 맞추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셔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끼워 맞추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기 있게 사셨던 분들은 이틀 동안 60%를 드셨겠죠. 자, 이것이 돌파 기법이고요. 자, 이런 거 부담스러워서 못 사신다는 분들은 눌림목 매매 하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눌림목 매매를 적용한 것이 오늘 제 지인에게 말씀드렸던 GS 건설입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시초에 부담스러워서 못 샀다면 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거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이게 조정받으면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눌림목 주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올라갔고 상승 초기에 못 들어갔다면 이렇게 눌림목 줄때 여기서 살수 있다고 제가 강의를 맨날 하는데 제가 안 사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사진 않았습니다만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률 게임인 겁니다. 자, 밑에, 야, 여기 241일 이평선도 있고요. 자, 60일도 있고요. 아, 20일도 있고요. 60일, 120일. 자, 이것이 터어나는 시초입니다, 시초. 자, 봉만 보자면 이렇게 벌써 털어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위에서는 사라고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평선 밑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이것들이 이렇게 컵을 그리면서 이제 추세, 상승 방향으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여기서 이까지의 목표치 여기서 이렇게 한 34,000원대까지.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여기가 보면 26,800원인데 한 27,000원이라고 계산합시다. 간단하게 27,000원에서 올라서 자, 31,600원이면 4,600원 정도 올랐죠. 4,600원. 그러면 여기서 4,600원이면 자, 4,600원이면 34,000.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라이브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만큼 올랑 폭을 여기서 얼마만큼 갈수 있을까? 폭 더하면 이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고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34,000원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고점인 이 31,000원 초반대 가면 이렇게 안 밀리고 그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평선들 깔아놓고 다시 지지받고 양봉 쓰고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동참되고 하면 34,000 갈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는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초반에 제가 그림판 띄워놓고 보여드렸던 내용들 매수 기법, 시장 판단을 먼저 하시고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 어디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인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비중을 두셔야 될까 판단하시고 어느 업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 업종 내에서 주도주는 무엇이냐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호가 중에 외국계 창구가 막 들어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자, 참고로 하시고 매수 매도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분석 오늘 해드렸죠. 자, 코스피, 아니, GS 건설 같은 경우에 상승 이후에 50% 정도 지점에서 반등이 예상되니까, 자, 오늘 좀 약간 빠르게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자, 이탈됐을 때 안으로 회귀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90%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확인했다면 고점대에 있는 종목들 매수 안 했겠죠. 그래서 막아드렸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추세 매매 시에 자, 꼭대기 있는 거 추격하지 마시고 상승 초기에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 줄때 눌림목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것보다는 2, 3회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매수 기법에 대해서만, 충분히 숙지하셔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